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피부 이 관리사라고 할까요? 네네.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거죠? 제 명함에 신스1994라고 써있거든요. 네. 1994년부터 그러면은 시작했어요. 93년. 26년째. 아, 26년째 네네네. 오직 외길. 네.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이렇게 저의 그첫 청주 두콘의 연차 후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저희 이걸 후원해 주시게 됐나요? 마음, 어떤, 뭐. 아, 어떤 분 소개해주다가 갔는데, 네. 저는 강의 듣고 그런 콘서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가보니까 너무 좀 감동적이고, 아, 청주에도 이런 게 있구나 싶은 게, 그냥 나 혼자 가서 보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자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날 제일 좋았던 게 뭐, 내수중학교 어린이들 그 강연이 감동이었던, 어떤 게 감동이었다는 거요? 중학교 학생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저 팝송 정말 저도 네네네. 좋았어요. 그런 이렇게 수준이 높게 잘할지는 몰랐어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대표님 자기 네. 살아온 인생 감동 예. 스토리 네네. 김건용 대표님이시라고? 네네. 제가 아 존경하는 또 해병대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 스토리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일상에 너무 와닿는 그런 일이라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한때 저희 원장님도 잘 나가셨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꿈을 꾸고 살다가 아, 그러시군요. 지금 첫 번째 해드리는 거는 네. 1차 클렌징이에요. 이게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1차 클렌징 하고요. 네. 2차 딥클렌징 하고, 그 다음에 팩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피부에 따라, 네네네. 아니면 바로 림프 드리나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사지 들어가요. 다 5단계. 그리고 또 앰플을 놓고, 오, 와우. 그 다음에 또팩 올리고, 그래서 1시간 정도? 1시간. 그럼 네네. 궁금한 게, 네. 이렇게 하면 이거 비용으로 네. 저 지금 얼마짜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 왜냐면, 네. 그리고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오죠. 예, 네, 그럼요. 맞아요. 요즘도 남자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아, 저희는 제일 기본 관리가 5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5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관리 제품에 따라 가격이 틀려져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5만 원 하면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받아보시면 저희 인건비도 있고 저희 기술력 있잖아요. 그쵸. 전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제품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건 뭐 금방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뇌가 쉬고 가고 힐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지 한번 받는다고 해서 막확 달라지거나 그렇진 아, 않거든요. 꾸준히. 그럼요. 그리고 계속 받다 보면은 집에서 관리할 수 없는 걸 저희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세안 잘하시고 꼼꼼히 바르시기만 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각질 정리라든가 필링이라든가 보습 다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니까 특별하게 관리할 건 없으니까 고객분들 굉장히 편하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처음이지만 되게 편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이거 똥배 관리 뭐라고 그러죠? 전신 관리, 전신 전문 관리, 관리. 네. 네. 전신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전신 관리를 통해서 뭐 네. 임신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사람이 달라져서 뭐몇년 만에 뭐 어떤 결혼을 이렇게 꼬리 했다든지 네네. 25년을 하셨으면 정말 다양한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많죠. 비하인드 그거 한번 이렇게 좀 예전에는 운동하거나 식이요법해서 다이어트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적인 것도 너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전신 관리는 몸에 순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 혈액순환 독소, 네네네. 혈순환 네. 독소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방을 녹여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림프를 다 순환시키니까, 요즘에도 전신관리로다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더 좋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 친구들은 한 달에 자기가 노력도 많이 하지만 한 6kg씩 감량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산후, 애기 낳고 또한 달, 요즘은 좀 빨라져갖고 2주 있다고 와서도 많이 관리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아가씨 때 몸으로다가 많이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며느리 사랑은 이 신진이 에스테틱에서 1년 정기 회원권이면 정말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출산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뭔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있는 이곳, 청구 율량동 신진이,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이 손, 정말, 보이시죠? 이 벌써 이 얼굴에 림프를 뚫어주는 건가요? 네, 림프 순환시키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림프를 지금 뚫어주고 계십니다. 림프관을 통해 갖고요. 독수 노폐물을 밖으로 다 배출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말하는 터미너스라고 해서 하수구거든요. 일로 다 통해 갖고 다 빠지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다. 아까 원장님 많은 저기,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임신을 못해서 많은 그 고민과 많은 저희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1년 관리를 받고 임신한 사례도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네. 와, 많아요.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 얼굴에 림프구만 뚫어져도 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과 이게 원활하게 된다는데, 만약 저희 관장, 아니, 원장님께서 이 몸에 있는 이 림프구 혈까지 다 뚫어주신다면은, 이건 정말 뭐 애기 씨 그냥 바로 안착되겠네요. 이해가 가요. 요즘에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결혼해서 몸이 참 많이 냉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복부 관리 받는다거나 전신 관리 받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애기를 임신하려면 복부가 따뜻해야 되는데 네. 복부가 냉해서 잘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몸에 순환시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임신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원래 임신하려고 이제 몸에 흐름도 깨끗하게 하고 순환시키면서 임신을 준비했던 분들이 와서 네네. 임신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아. 아,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원장님의 이게 손맛을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이 율량동 우리 신진이 원장님의 이 손맛을 느끼고 있는데요. 와, 이 림프 정말이지 그 손으로 저의 얼굴을 이렇게 해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고속도로 촥촥촥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청원구 율량동 신진이 에스테틱입니다.